언덕. 일체 보혜 사리자 제.
오늘 벌써 2013년 12월 27일이라 세월이 그렇게 또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사경이 내용이 과거불 증명장에서 방편문을 열다, 그 다음에 진실을 보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보이는 내용의 중간 내지 동자희로, 내가 늘 아주 법문할 때 잘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 줄하고 두 줄하고 반까지 읽어야 글이 매듭이 됩니다.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내지 동자희로 약초목급필이나 혹이 지조갑으로 이화작 불상하면 여시죄인 등이 점점 적공덕하여 구족 대위심 일세 개의 승불돈이 단화재보살하야 도탈 무량중이니라. 거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불법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제 앞에서도 보아왔듯이 불교는 흔히 이제 성불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성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성불하는 그 부처라고 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정말 구구하게 설명도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이해, 그리고 또 바른 이치, 이치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은 우리 절에 있는 법당, 그 법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이다. 뭐 그 순수한 그 신앙심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과연 이치에 맞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 가비라성에서 시달태자로 출가해서 6년 고행하고 인도 역사에나 세계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부처님, 그 부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한 부분은 돼요. 상당한 부분은 됩니다. 그 역사적인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 그러나 그것만 부처님이고 그 외에는 알 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또한 치우친 소견이고 부족한 부분이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불교의 그 근본 취지에서 보면은 일부는 맞지만은 일부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목과 그런 이론 또 우리의 그 신앙심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말하자면은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부처님일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부처다, 심적 시불. 그것도 또한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 부분만 말하자면 의미하는 것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또 못 되는 거라. 그래 이제 뭐 법당에 있는 등상불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부처님이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2600년 전에 왔다가 80을 사시고 가신 그
그분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그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마음, 마음이 곧 부처다. 심적 시불이다.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 같은 이도 관심일법이 총습정이다. 우리가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찰해서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면은 그건 이제 견성 그래요. 파악한다는 것은 심성을 이제 본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곧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준한 차원도 또한 부처님을 이해하는 아주 상당한 부분은 되지만은 전부는 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법화경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을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살든지 어린 나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장년이 됐든지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 뭐가 됐든지 또 직업이 있든 없든 동서고금 또 남녀노소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부처님을 법화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우리가 앞에 보아온 거 불상을 그리고 또 거기다 채색을 칠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니까 백복 장엄상으로 아주 많은 복이 있는 그런 그 장엄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그린다. 뭐 남을 시켜서 그리거나 자기가 스스로 그리거나 요즘 또 사경이 있는 반면에 사불도 있어요. 부처를 그린다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기도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채색을 칠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그림이 뭐 아주 뭐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려졌든지 어린아이처럼 그려졌든지 아무튼 뭐 부처라고 하고 그리기만 해도 또 설사 남을 시켜서 설사 그린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런 작용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능력은 다 있어요. 그런 능력, 그런 작용이 그 뿌리를 보면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처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우리 그 사람의 본성에서 발현한 것이라 본성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점을 법화경에서는 드러내 보이고 그 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걸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내지 동자희로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이런 말이요. 약 초목 그 필로 초목이나 풀이나 나무 꼬챙이 이렇게 뿔 가지고 또 붓을 가지고 하거나 연필이나 뭐 볼펜이나 이런 것이나 혹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혹 지조갑으로 하는 것은 손톱으로 이런 말이야. 손톱으로. 손톱으로 화작 불상이라 불상을 그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요. 불상을 그렸느냐 아니면 무슨 토끼를 그렸느냐 무슨 코끼리를 그렸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상은 불상이든지 뭐든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재료가 뭐 풀이나 나무나 붓이나 연필이나 볼펜이나 아니면 심지어 손톱으로까지라도 불상을 그리면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설사 불상을 그리든 코끼리를 그리든 토끼를 그리든 닭을 그리든 뭐 오리를 그리든 그렇게 그려도 그 그리는 그 능력, 그 작용, 그 작용의 본바탕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 여기서 근본 뜻은 그것입니다.
불상을 하며 여시 죄인 등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점점 적 공덕하여 점점 공덕을 쌓아서 이런 건 다 방편이에요. 공덕을 뭐 쌓든 안 쌓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구역 대비심일세 대비심 대자비의 마음을 갖췄을 때 개의 성불돈이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으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불도 이루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은 뭐 천번 만번 불도 이루고도 남았죠. 하신 일 뭐 법화경 쓴 것이 얼마며 화엄경 공부가 얼마입니까? 그 뭘 하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소설을 읽든 뭐 만화를 읽든 간에 그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 작용을 뿌리는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다나 제보살아야 다만 모든 보살들을 교화해서 도탈 무량중이니라 한량없는 중생들을 도탈, 제도해서 해탈시키나니라 한량없는 무리들을, 한량없는 사람들을 제도해서 해탈시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도를 이루어서 그것을 이제 회양하는 거죠. 회양.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에 정말 요지부동의 어떤 그 신념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처님 우리 뭐 가족 부처님 남편 부처님 무슨 시어머니 부처님 며느리 부처님 온갖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차츰차츰 이제 이웃으로 좀 더 사회로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는 것 이게 뭐요? 단화제 보살하야 모든 보살들을 교화해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제도하고 해탈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관점 이걸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불성을 가진 부처인 사람, 사람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면서 또 우리가 불상 앞에서도 법당에 가면 그 뭐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심지어 뭐 종이에다 그리기도 하고 해는 그런 부처님께도 또한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 열린 마음 이게 또 불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중도적 관점이라고 해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법화견 워낙 수준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뭐 어떻게 성불 하는 게 개의 성불도라고 하는 이 성불이 어떻게 이렇게 뭐 농담 비슷하게 그야말로 아이들 뭐 장난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가 그 사실은 얼핏 액면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온 소리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또 나아가서 이제 확연히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또한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줄 반을 쓰겠습니다. 내지 동자희로 내지 내지 동자희로 이런 아주 최상승의 가르침은 얼른 납득은 안 되더라도 우리 마음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대단한 공덕이 있습니다. 약 초목 와서
초목급필, 약초목급필. 급필이나 호기 지조갑으로 손가락이나 손톱 이 화작 불상하면 불쌍하면 여시 죄인 등이 여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점점 적 공덕하여 그러므로 존중해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 외에 달리 다른 부처가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죠. 공덕하야 구욕 대비심일세 대비심일세 개의 성불도니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으니 물도니 단화 제보살하야 진실을 보이다라고 하는 과목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참 이것이 진실이에요. 제보사 도탈 무량주인이라 도탈 도탈 무량 주인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야긴 탐묘 보상급 화상에 이화향 번개로 경심이 공양 크나 그랬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탐묘에 이건 이제 부처님 사리탑 그 이제 의뢰의 그 사리탑은 부처님 유골을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사리죠. 사리가 곧 유골이니까 그대로 탑이면서 묘입니다. 그래서 탐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의 사리탑에 보상급 화상에 탐묘와 보상급 화상에 보배로 된 어떤 그 형상 그리고 그림으로 된 형상 그림으로 그린 것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뭐 탑을 뭐 대리석이나 뭐 거기다가 또 금은 보화로 이렇게 장엄하기도 하고 그림을 또 그리는데도 아주 뭐